제가 지금 다르게 드린 거. 안에서 질문. 이 전년부터 선거를 지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. 통상 4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겹지 않느냐. 그래서 내가 정치인이 선거를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. 난 즐겁게 한다. 그런 취지로 답변했어.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긴 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 메시지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. 그렇지. 좀 부적절합니다. 어떤 면에서 부적절하신지. 그거는 기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. 네. 그 해군계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다 이렇게 또 글을 써주셨잖아요. 어떤 이유에서 생각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? 난 다른 분은 모르겠고 나는 정책만 발표합니다. 3대 구상 7대 비전도 이미 발표를 했고 대구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. 나는 정책만 발표합니다. 예. 당 대표를 두 번 지내셨고 지방선거 지휘 경험이 있으시니까요. 네. 지금 원내 의석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보궐선거 나 보궐선거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. 네. 대구도 그 방향이 맞을까요? 그렇습니다. 그거는 의석수가 현저히 모자라고. 보궐선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. 지방선거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합니다. 그 대구시에 부담도 없고 의석수도 모자라니까 후보되면 바로 적 저런 시기에 사퇴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페널티 관련해서 좀 논란이 빨리 있던 페널티요. 그 현역 의원입니다. 예. 나는 내가 이 당에 27년 있었는데 내가 벌 받고 선거하는 건 처음합니다. 내가 그래도 2017년도에 탄핵으로 당 지지율 4%밖에 안 되고 모든 언론이 당을 해산하라고 했습니다. 그때 당을 살린 사람입니다. 그런데 그런 나를 이젠 페널티를 받고 벌 받고 출마하라 그러니까 나는 참 황당했습니다. 수용은 할 수밖에 없지만 수긍은 안 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합니다. 됐죠?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